수령이 수백 년 되는 나무들은 태풍이나 벼락, 또 병해충 때문에 한순간에 죽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자, 이런 나무들의 유전자를 복제해 보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꽃이 만발하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는 천연기념물 제307호인 입함나무입니다. 수백 년 동안 묵묵히 마을을 지켜왔지만 최근 몇년 사이 수세가 약해졌습니다. 치료를 위해 모니터링과 약물 치료를 하고 있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거목은 강풍과 벼락 등 자연재해에 노출돼 한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오래된 나무를 영구 보존하기 위한 유전자 보존 사업이 추진됩니다. 김해 씨와 산림과학원은 천연기념물인 입함나무의 유전자를 추출해 복제나무를 키워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년에서 600년 이상 수령이 되어 자연 생명을 다할 수도 있고 태풍이나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소실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위해 잎에서 DNA를 추출해 그 특징을 분석한 뒤 영하 80도에서 얼려 유전자은행에 보관합니다. 또 오래된 거목의 어린 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목시켜 복제나무를 키우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유전자를 보존하는 나무는 전국에서 모두 162건. 이 가운데 복제나무를 키우는 천연기념물 거목은 모두 60여 그루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